자, 오늘은 커피 시장 준비를 해주셨는데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 커피 정말 많이 먹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도 뭐 앵커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도 체감할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커피 몇 잔 정도 드세요? 저도 한 두 잔 정도는 마시는 것 같은데요. 저도 매일 한 잔 먹는데 네네. 저희보다 네네. 많이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이 먹는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네. 좀 취재를 해보고 정리를 해보니까 정말 많이 먹는구나 이런 네.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 커피 시장이 이제 글로벌의 어떤 커피 전문점들이 눈독을 들일 만큼 최근에 또 국내 시장에 좀 진출하고 있는 커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럴 정도로 정말 큰 시장이고 꾸준히 포화 상태가 아니고 또 진출을 할 정도로 네네 됩니까? 맞습니다. 그 네. 정도로 성장을 하고 있어서 좀 정리를 해봤고요. 일단은 한국 커피 시장 자체는 좀 양극화 현상이 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인 네. 것으로 양극화라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뭐 스타벅스로 대표된 사실은 원래 처음에 스타벅스가 국내에 진출했을 때는 네. 엄청난 고가의 커피로서 논란이 많았었는데 그랬었죠. 지금은 사실은 그 정도의 고가라기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조금 고가, 프리미엄 정도 그렇게 좀 평가를 하는 것 같고요. 이거를 이제 유통업계 아니, 동네 커피가 더 비싼 것도 많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요즘에는 네. 워낙 그 뭐랄까요 커피를 어떤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그런 전문점들도 많이 생겼기 때문에 과연 스타벅스가 고가냐 할 수 있냐 이런 좀 얘기도 예. 있는데요. 그래서 요즘에 흔히들 많이 쓰시는 말 중에 이제 가심비라고 가격 대비 심리적 만족도라 그래서 이 정도 가격을 내고 뭐 이 정도 시간에 뭐 이 정도 위치에 좀 이 정도 장소에서 좀 만족할 수 있다. 이런 용어로 좀 대표되는 자기 만족이군요. 네네 맞습니다. 네. 원래는 이제 흔히 아시는 이제 가성비라는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가격 대비 성능이 네. 좋아서 그래서 어떤 가성비로 좀 대표되는 저가 커피, 특히 뭐 메가 커피라든가 컴포즈 커피 이런 어떤 저가 커피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이제 가심비라고 불리는 가격 대비 심리적 만족도라 그래서 뭐 스타벅스라든가 뭐 투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애용하시는 이걸 두고 이제 흔히 좀 양극화 현상이 예. 좀 고착화되고 있다 좀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 이렇게 비싼 쪽 뭐 상대적으로 조금 비싼 커피,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커피 이렇게 양극화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1년에 먹는 커피가 하루에 한 잔을 넘는다고요? 네네 맞습니다. 이게 시장조사업체 유로모니터가 이제 지난해 한국인 한 명이 과연 연간에 몇 잔이나 마실까라고 네. 이제 했을 때 400잔이 넘는 것으로 추정을 했는데요. 아시아 주요 국가 중에 가장 많은 소비량이고 뭐 단순히 계산하면 1년 이제 365일이니까 예. 한 명이 하루 평균 한 잔 이상의 커피를 마신다는 얘기인데 세계 평균 연간 커피 소비량이 152잔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커피 시장은 그만큼 왜 이렇게 커피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그만큼 근데 정말... 이게 평균이지 않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이 평균은 5천만 인구에서 안 먹는 아이들도 있을 거고요. 네네 맞습니다. 안 드시는 또 뭐 연세 있으신 분도 있을 거고 하여튼 네네. 안 드시는 분도 있을 텐데 네네. 그렇게 본다면 두 잔 이상씩 먹는다고 봐야 되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런 것까지 고려하면 그럴 것이고 그만큼의 네. 커피 시장의 성장세가 여전히 꾸준하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저가 커피라든가 이런 부분에 성장도 좀 두드러지고 네. 스타벅스의 성장세도 많이들 좀 주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커피 시장이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어서요. 네. 네네.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길을 다니다 보면 역시 커피 전문점 되게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저가 커피라고 불리는 그런 커피 전문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덩치가 계속 커지고 있는 겁니까? 네네 맞습니다. 네. 특히 이제 아까 이제 서두에 언급된 이제 메가커피 같은 경우에도 덩치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 메가커피를 운영하는 데가 이제 엔하우스라는 곳인데 여기가 이제 2022년 매출액이 한 1,700억 원 정도 됐는데요. 2021년보다 99%, 그러니까 뭐 한 두 배가 됐다 이런 얘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같은 기간으로 비교하면 영업이익은 한 27% 줄긴 했는데 단기 순이익은 그러니까 매출은 두 배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네네. 30%가량 준 거군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그건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어떤 여러 가지 경영상의 판단도 있을 것이고 아마 투자를 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네. 조금 더 따져봐야 되지만 어쨌든 근데 이 기간에 이제 단기 순이익은 46%가 늘어서 410억 원. 그래서 메가커피가 지난해 12월 21일 기준으로
전국의 가맹점 수가 2,700개가 되니까. 야, 많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2022년 가맹점 수가 1,600개 정도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1년 사이에 1,000개가 넘게 늘었고 네. 여전히 많이 늘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손흥민을 이제 축구 선수 2022년도에 모델로 발탁을 했고 뭐 작년에는 이제 걸그룹 있지라고 네. 뭐 K-팝 걸그룹 중에 상당히 유명한 있지가 있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뭐 저가 커피라고 부르기가 좀 무색할 정도로 이제 덩치가 커진 광고 모델을 기용할 정도로 규모가 많이 커졌다. 그렇게 좀 분석이 되고요. 또 이제 컴포즈 커피 역시 이름도 익숙하고 많이 가맹점도 많이 보셨을 텐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2020년에 약 400개 수준이었는데요, 가맹점 수가. 작년에 2,400개가 넘었습니까? 6배입니까? 6배?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야, 이게, 뭐, 작년에 이제 또 애플리케이션 누적 가입자 수가 1,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컴포즈 커피가 밝히기도 했는데, 뭐랄까요? 이제 메가커피나 컴포즈 커피의 어떤 가맹점 수를 보시면 엄청난 성장세다. 이렇게밖에 보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그 형용사가 생각납니다. 엄청나게 네네, 맞습니다. 늘어난 상황인데 네네. 자 그래도 부동의 1위는 스타벅스죠? 맞습니다. 뭐 스타벅스는 진짜 부동의 1위라는 뭐 수식어가 정말 딱 어울리는 회사일 것으로 보이고요. 네. 2022년도 매출액이 2조 한 6천억 원 정도로 되는데 연간 매출액 3조 원에 근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2022년도 영업이익은 2021년보다 한 1,000억 원 정도 줄어가지고 작년에 이제 스타벅스가 드디어 좀 부진한 것 아니냐 네. 이런 좀 우려들이 있었는데 2022년도에요. 근데 작년에는 또 실적 개선을 좀 하는 분위기고요. 스타벅스 이제 운영하는 이제 SCK 컴퍼니라고 이제 신세계에 속한 이제 네. 회사죠. 근데 여기가 이제 지난해 3분기에 매출액이 한 7,500억 원 정도 그리고 그러면 이제 2020년 3분기, 22년 3분기보다 15% 늘었고요.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87%가 급증해서 한 500억 원에 육박을 했다. 그래서 작년에 실적 개선에 좀 성공하는 분위기다. 좀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저가 커피들의 공세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꾸준한 실적을 내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참 신세계는 스타벅스 코리아를 매수한 거 정말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분도 사실은 뭐 반반으로 있다가 네. 본인들이 최대주주로 올라서는 뭐 그것을 두고도 과연 신세계의 경영상의 판단이 옳았냐? 옳지 않았냐 말들이 많았는데 네. 어쨌든 2022년에는 조금 주춤했지만 작년에는 실적 개선에 성공을 했으니까 지금으로서는 이마트도 상당히 어렵고 하기 때문에 신세계의 알짜 회사로서는 역시 스타벅스가 많이 거론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가 알고 있는 이디야라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디야를 봤을 때 아, 저가 브랜드구나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커피를 주문을 했었는데 저가가 아니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거의 스타벅스랑 마찬가지던데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디야는 사실 스탠스가 좀 애매한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뭐 스타벅스처럼 프리미엄, 고급 커피 쪽으로 가기에 조금 그렇고 네네. 그렇다고 해서 저가, 방금 전에 말씀하신 메가나 컴퍼즈처럼 저가 전략을 내세우기도 그렇고 네네. 나 스탠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 정확하게 앵커님이 짚어주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커피 업계나 이쪽 시장에서도 이디야가 좀 상대적으로 좀 애매한 시장 지위에 놓인 게 아니냐. 스타벅스처럼 또 완벽하게 또 그런 아까 말씀드린 뭐 가심비를 공략하는 부분도 조금 포지셔닝이 좀 애매하고 그렇다고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이디야 커피가 실제로 그렇게 메가 커피나 컴포즈랑 비교를 하면 싸지 않기 때문에 네. 뭐 그 부분에도 두 배쯤 되던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스타벅스랑 거의 가격 차이가 없는 것으로 예.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문창기 이디야 커피 회장은 올해 이제 신년사에서 좀 혁신으로 좀 재도약을 해보자 이렇게 좀 규정을 했고 뭐 경영 효율성 얘기도 했고요 뭐 중심 브랜드 고객 가치 중심으로 브랜드를 좀 리뉴얼하자 그리고 해외 진출을 좀 최근에는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난해 12월에 괌에 처음으로 해외 가맹점을 열었습니다 근데 네. 원래 이디야가
앞서 말씀드린 메가나 컴포즈처럼 국내 가맹점 수를 상당 부분 늘리고 상대적으로 좀 저가를 앞세우면서 국내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웠는데 그 시장 지위가 애매해지다 보니까 이제 해외 시장을 좀 공략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내년, 아니 그러니까 올해죠. 이제 괌 2호점을 좀 얘기를 하고 뭐 미국 본토나 동남아시아로도 좀 진출하겠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참 독특하게 괌을 가맹점 1호점을 마치로 했네, 괌에. 네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뭐 해외 진출이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글로벌 커피 전문점, 아까 서두에 이창용 기자가 이야기해 주셨듯이 우리나라 진출을 계속 공략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그 티몰튼이라고 뭐 캐나다에서는 국민 커피라고 불린다는데 저도 뭐 상세하게는 모르지만 뭐 조사를 해보니까 굉장히 좀 인기가 많은 여기가 이제 지난해 12월에 신논역점을 열고 이제 국내 진출을 알렸는데요. 네. 뭐 강북에도 매장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가 되고 5년 내에 한 150개 이상으로 매장을 갖춘다고 이제 캐나다 티몰튼이 밝혔는데 여기가 이제 캐나다 현지랑 비교해서 그 블랙커피, 흔히 뭐 아메리카노라고 하는 이 커피 값이 한 두 배 정도 높게 책정을 했더라고요. 근데 아, 국내 커피 값보다요? 네네, 맞습니다. 네. 캐나다 현지 가격보다. 그래서 이게 뭐 아시는 분들은 이게 과연 이 가격이 맞는 거냐라고도 의구심을 아유, 그렇게 비싸면 뭐 많이 사 드시는 분들 계실까요? 맞습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아무래도 작년 12월에 오픈했다 보니까 예. 인기가 좀 상당 부분 있고 어느 정도 좀 대기도 있는 것 같고 왜냐면 또 매장이 아직까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오픈 효과가 있나 보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또 특히 또 미국에 흔히 좀 많이 알려져 있는 인텔리젠시아나 피치 커피도 국내에 좀 진출을 검토하고 있다. 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예. 우리나라 커피 시장이 정말 글로벌 커피 메이커들이 진출을 꾸준히 할 정도로 여전히 좀 성장을 하고 있다. 좀 이렇게 좀 이해를 해보시면 어떨까 네. 싶습니다. 뭐 방금 전에 이야기해 주셨듯이 세계 유수의 커피 회사들의 한국 진출도 가시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커피 시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